근데 이제 몇 년의 내 모습에서 우리 PD쌤들이 그 당시에 팩트를 편집을 잘 해주신 거지. 안나 죽어. 내가 너 하나 못 죽은 것 같아. 이 말만 했겠어요. 따뜻한 말도 했지. 독립선언을 한 이후로 저의 숨겨진 모습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진솔하고 낯간지러워. 아, 그리족꽃님들 날 배시하면 안 돼. 안녕하세요. 이거 안티 생기는 거 아니야? 아, 일단 손님들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을 받는다고 하시니까 사랑받고 있구나. 기분이 되게 좋고요. 뭐 나의 매력이라는 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했는데 예전에는 엔터 소속일 때는 틀에 박힌 내 모습만 보여준 것 같아. 이거는 엔터를 까는 게 아니라 제 성격이 나로 인해서 ABCD 관계자들, ABCD 엔터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걸 사실 저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냥 내가 눈을 감고 삼키면 되는 거지, 분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를 애지간한 거 그냥 알면서 눈감아주고 분란이 일어나는 걸 싫어해. 근데 이제 몇 년의 내 모습에서 우리 PD쌤들이 그 당시에 팩트를 편집을 잘 해주신 거죠. 안나 죽어. 내가 너 하나 못 죽은 것 같아. 이 말만 했겠어요. 따뜻한 말도 했지. 근데 능고 너무 멋있다. 우리 카리스마 짱이다. 그래서 우리 PD쌤들이 굉장히 세고 퍼펙트하고 멋있다라고 나름의 느낌을 가졌던 장면을 많이 넣다 보니까 너무 센 캐릭터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제 사석에서 보면 빵 터지죠. 사석의 제 별명이 허당이에요, 허당. 진짜 술도 잘못 먹고 좀 엉뚱한 매력이 있었어. 근데 그게 안 보였던 거지. PD쌤을 원망해 본 적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아, 저분이 나를 굉장히 카리스마 센 멋있는 무당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싹더 이렇게 부각되게 편집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 캐릭터가 셌고, 그게 몇 년이 가다 보니까 인지도는 되게 좋았죠. 눈꽃 와뭐 300만 찍고 뭐 연예대상 3번 받고 뭐 난리가 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따뜻하고 막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떠한 계기점이 돼서 아 이제는 방송을 쉬어야겠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동생들도 언니 방송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언니 식상해. 뭐좀 상처 주는 말들을 어드바이스로 많이 해줘서 아 그래 좀 쉬자. 그리고 쉬었죠. 그리고 이제 독립 선언을 하고 개인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했는데 이제는 누구의 눈치나 어떠한 틀에 나를 가두지 않아도 되잖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흉가 가고 싶으면 갔고. 내가 무료테마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내가 지랄하고 싶으면 지랄하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 그전에도 똑같은 성격이었는데, 독립선언을 한 이후로 저의 숨겨진 모습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진솔하고, 낯간지러워. 굉장히 솔직하게 표현하고, 원래 평소에도 그래요. 면전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모습이 좀 좋아 보이나? 아, 그래도 꽃님들 날 배시하면 안 돼. 꽃님들. 그런 모습도 유지를 하고, 그리고 좀 성숙해져야겠다. 또 나의 단점이 있어. 단점이 뭐냐면, 좀 까칠해. 많이 까칠해. 까칠해, 진짜. 내가 봐도 까칠해. 근데 그 까칠함의 기준치가 뭐냐면, 예절이 없는 거. 이분하고 나하고의 처음 컨택을 할 때는 서로 예의를 지키고 어느 선까지는 이렇게 하고 요런 거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좀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이 들어가고
의리를 지키고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매너 있게 딱딱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나랑 결이 같은지 이제 이런 좀 깐깐한 까칠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하지 않은 것 같아.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흰색이면 흰색이고 블랙이면 블랙이고 이렇게 화이트 앤 블랙이 정확해야 되지. 트와일라이트 존 같은 그런 그레이시한 그런 것들은 색깔이 뭐야? 야, 너 적군이야, 아군이야? 대답 똑바로 해. 막 요즘 이런 시절이 있었어. 근데 지금 나이를 먹고 나의 사랑하고 좋아하는 언니, 후배, 뭐 동기들하고 약간의 거리감을 두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누가 나를 떠날 때는 상대방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나한테도 문제가 있으니까 내 곁에 그 사람이 안 머무는 거야. 때로는 눈 감아주는 미덕도 필요하겠다. 너무 진실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는 거에 목숨을 걸어서 상대방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따지고 보면 넌또 잘난 게뭐 있어. 이게 때로는 무당도 하얀 거짓말을 해줘야 되고 용기도 줘야 되고 알면서도 눈 감아줘야 되고 이제 그런 미덕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렸던 거지. 무조건 무당은 선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기대 아니다 정확해야 된다는 거에 목숨을 걸었던 거지. 이번 기회에 이번 콘텐츠를 통해서 진심을 고백하자면 저 진짜 죽고 싶었거든요. 근데 남샘의 뒷모습도 봤고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부분의 변화도 보고 또 많은 이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면서 아, 내가 배신을 하면 안 되겠구나. 때리면 다 뒤지니까. 이왕 죽을 거, 씨, 찍소리라도 하고, 좋은 일이라도 하고, 뭐라도 이뤄놓고 때려서 죽자. 그리고 제가 반성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멋있는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할 건데, 하나는 저한테 꼭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무더니 의수를 안 쓰고 버티고 있는데, 모니터링 하니까 주름이 계속 나와. 아, 진짜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인성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얼굴 상태는 자신이 없어서 내가 조금 늙고 좀 못생겨지더라도 여러분들 나 끝까지 사랑해준다고 약속은 약속해줘. 약속해주시고 내가 열심히 살아갈게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한테 베푸는 멋있는 모습으로 저도 꽃님을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아, 왜 이렇게 부끄럽냐? 여러분, 감사합니다!